자, 오늘은 우리 개나 고양이들도 실제로 이빨이 아플까, 잇몸이 아플까 하는 겁니다. 뭐 사람같이 말을 해주면은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뭐잘 아시다시피 개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얘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특히 잇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정말로 얘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 다음에 얼마나 아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은, 많이 아픕니다. 개나 고양이들이 이빨이나 잇몸이 안 좋아서 느끼는 통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느끼는 통증의 강도라든지, 통증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과 뭐100% 똑같다는 게 아주 많은 논문이나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보호자님들을 만나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빨을 보면은 과연 얘가 이 정도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입안에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보호자님들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얘밥잘 먹습니다. 뭐잘 놉니다. 뭐 거의 뭐 어떤 이상을 발견을 못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은 뭐 보호자님들이 뭐 무심하시고 뭐 관심이 없으시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얘들이 이렇게 아픈 거를 보호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무조건 많이 아프다는 걸. 사실은 개나 고양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애들 보면은 사람 같으면은 제가 그래서 보호자님들한테 한번씩 드리는 말씀들이 아마 보호자님이 얘만큼 지금 아팠으면은 아마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치과에 갔을 거다라고 항상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빨이나 잇몸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치아나 잇몸이 이렇게 아프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은 뭐 밥을 잘안 먹게 되겠죠. 밥을 잘안 먹고 아니면은 이전보다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전에는 딱딱한 사료를 잘 먹었는데 요즘은 딱딱한 사료를 잘안 먹고 습식 사료만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입에서 냄새가 나고 아니면 입에서 피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기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왜잘 모르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기본적으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 게 본능입니다.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아파도 이거를 바깥에 막 광고를 하죠. 불쌍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광고를 해서 조금만 아파도 그거를 이렇게 특히 치아 같은 경우는 하나만 아파도 아, 내가 위에 있는 위에 쪽 오른쪽 네 번째 이빨이 아프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치과를 뛰어가고 아니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기의 아픔들을 감추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야생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늑대들 같은 경우에 그 무리에서 약한 모습을 자기가 아 내가 이빨이 아파서 이 음식을 잘못 먹겠다 하면 점점점 도태가 되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습니다. 참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아파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어디 다니다가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다시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은 한 시간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게 10초 만에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치아 같은 경우, 잇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빠지다 보니까 얘들이 그런 아픔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적응을 해서 그래 어차피 밥 먹을 때는 항상 이빨이 아픈 거야. 이런 거 씹을 때는 항상 이빨이 아픈 거야라고 적응을 하고 나름대로 덜 아프게 음식물을 씹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을 해서 더더욱 이제 표현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부라든지 나빠진 부분들이 실제로 잇몸이 치주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부위를 바깥에서 이렇게 그 정도 피부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그 정도로 염증이 생겨 있으면은 당장 뼈 때리고 병원을 뛰어가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입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우리 눈에 잘안 띄게 되는 거죠. 안 뛰게 되고 더더욱 이제 이렇게 아프니까 얼굴 쪽에 손을 대면은 더 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식의 악순환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뭐 거의 100%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아픈데도 보호자님들은 그걸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에 그냥 모식도
모형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개나 고양이들도 아픔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치아에 안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극을 받아도 아픔을 느끼게 되고, 치주염이 심해져서 이렇게 잇몸에 문제가 생겨도, 염증이 생겨도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에 있는 뼈들이 내려앉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 뼈라든지 이런 인대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잘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데리고 와주시는 환축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 구내염이 심하게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밥도 못 먹습니다. 밥도 못 먹고 겨우 물만 먹고, 밥을 먹더라도 정말 막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조금만 소량밖에 먹지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치과 같은 경우도 구내염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잇몸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렇게 염증 상태가 되게 되면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뭐 엄청나게 아프겠죠. 아니면 이제 이쪽 사진 같이 이제 이빨이 부러지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갛게 신경, 치아 신경이 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 신경이 직접적으로 구강내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감염이 일어나고 이쪽으로 자극이 가게 되면은 극심한,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쇼크라고 말하는 전기 감전이 된 듯한 아주 찌른 듯한 급격한 고통을 사실은 여기에 뭐가 닿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많죠. 안타깝게. 그래서 이 병이 점점점 진행이 돼서 뿌리 밑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흔히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잇몸 부분이 아주 손상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 잇몸 부분이 아주 손상을 많이 받아 있어서 만약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잇몸이 되면은 사실은 밥을 못 먹습니다.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찬물을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됩니다. 뭐 찬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뭐 바람만 지나가도 바람만 스쳐도 이렇게 이빨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 잇몸에 있는 치주염을 갖다 풍치라고 했습니다. 풍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만 지나가도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풍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나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뭐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픈데도 안타깝게도 개나 고양이들은 이런 상태에서도 밥도 먹고 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얘도 보시면은 그냥 뭐 이빨이 조금 안 깨끗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 잇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잇몸 같은 경우는 염증이 꽤 심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정도 같으면은 뜨거운 거 못 먹습니다. 찬 거 못 먹습니다. 딱딱한 거 먹으면은 이 부분이 아프고 시려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해하고 통증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들은 표시가 안 나죠.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보호자님들이 너무 무심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수시로 구강 안을 검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잇몸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는 고름이 너무 심해서 잇몸에서 이제 구멍이 난 정도가 있고 다른 치아들도 뭐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천적으로 치아가 아주 약한 케이스입니다.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한 케이스고 이런 경우는 아마 태어나서부터 어느 정도 뭐 6개월 정도부터는 항상 뭘 먹을 때마다 이빨이 시리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기도 살은 거죠. 우리가 어쨌든 논리적인 어떤 판단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결국은 뭐 얘들이 말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으면 알아서 얘들의 고통을 줄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니면 확실하게 정말 아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쪽 사진에서 이제 보는 애 같이 여기서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엄청나게 치석이나 불화가 많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잇몸도 염증이 엄청나게 많은 애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보호자님은 조금 힘들하긴 해도 뭐 밥도 잘 먹고 한다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마취를 해서 마취가 완전히 안정이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치아 같은 경우 건드리기만 해도
심장박동수가 확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이렇게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 마취를 해서 이제 센서를 달고 심박수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마취를 안정시키는 동안 살짝살짝 이제 검사한다고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막그 순간 심장박동수가 확 올라갑니다. 마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도 그만큼 자극이 심하다는 거죠. 자극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통증을 일으킬 만한 뭐 이런 이빨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뭐 발치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빨을 빼고 이 정도 치유가 되면 하면은 보호자님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하시는 말씀들이 애들이 그 회춘을 한 것 같은 그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너무 갑자기 활발해지고 밥도 너무 잘 먹고 그전에는 그전에 그냥 먹던 그게 타입인 줄 알았는데 얘가 이빨을 딱 빼고 나서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씀들을 아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조금 가책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죠. 미안하다고, 그렇게 아픈데 몰랐다고. 그렇게 사실 이제 아프다는 걸, 아팠다는 것을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분명히 아프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근데 보자면 이제 그럴 어떤 기회가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아프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아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